그러면 미연 씨 앞으로 활동 계획 혹시 뭐 있어요? 아, 네. 저희 일단 이번 화 활동을 열심히 마무리를 지어볼 예정이고요. 네네.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괜찮아지면 저희 월드 투어를 너무 하고 싶어서 월드 투어도 꼭 하고 싶고 팬분들을 직접 빨리 만나고 싶은 게 그렇죠. 네, 네. 제일 우선인 것 같아요. 그게 항상 아쉽죠. 네. 특히 이렇게 무대 위에서 막 안무도 하고 새로운 곡도 발표됐을 때 함성 소리가 특히 그게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. 근데 곧 이제 좋은 날들이 또 올 테니까 그때까지 계속 놀면서 즐겁게 음악을 하고 계시면 꼭 그런 날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알겠어요. 이제 마지막 이제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 슈아 씨 끝 인사를 좀 해주시죠 팬분들께. 네. 네. 네버랜드 우리 오랜만에 같은 공간에서 안 본지? 안 본지 너무 오래돼서 빨리 상황 끝냈으면 좋겠고 다들 건강했으면 좋겠어요. 빨리 만나고 싶어요. 네. 알겠어요. 이게 아이들 팀들이 정말 대단한 게 사실 여기에 외국에서 오신 친구들도 있는데 한국말들을 너무 잘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곡 화를 청해보면서 아이들 여러분들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. 나와주셔서 오늘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